오늘은 드디어 날이 개서 오늘 한번 덤보를 가보겠습니다. 덤보가 살 찌고 쉐쉐버거도 먹고 여기 브루클린 덤보 앞에 있는 쉐이크에 왔습니다. 바닐라 쉐이크에 콜라, 쉐쉐버거 더블에 치즈 베이컨 프라이까지. 프라이를 쉐이크에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한번 먹어볼까요? 별로네요. 전 좋았으면 덤보 아, 여기가 그 유명한 덤보. 딱 저기서 사진 찍으면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네. 자, 이렇게 사진을 다 찍었고요. 지금 딱 3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여유롭게 브루클린 브릿지 건너서 맨해튼 쪽으로 건너가서 저녁 식사 맛있게 하고 타보부더락 전망대 보면 딱일 것 같아요. 오늘은 자, 브루클린 브릿지 위에 올라왔습니다. OG at a Yankee game. Shit, I made the Yankee hat more famous than a Yankee can. You should know I bleed blue, but I ain't a crypto. 아, 근데 이게 이 다리가 1883년도에 만들어졌대요. 야, 우리는 그때 막 고종황제 이럴 때는 또 이렇게 브루클린 대교의 역사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실제로 잘 안 보여요. 아, 그래도 반 넘게 온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오래 안 걸리네요, 막. 아, 이제 다 건넜습니다. 이제 여기 섬이 이제 맨해튼. 자, 브루클린 대교는 다 건넜고 맨해튼 해인타운에서 우리 병준 씨께서 추천해 주신 주상도 신고. 아, 여기 뉴욕은 뭐 어디 가는 북적북적해요 이렇게. 자, 여기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한인타운으로 왔습니다. 친구가 추천해준 주창균 순두부 왔는데 안 되겠네요. 기다리면서까지 먹을 그건 아닌 것 같고 결국 그냥 한인타운에 있는 일본식 라면집에 왔습니다. 지금 탑 오브 더 락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안검사까지 다 마치고 안에 들어왔어요. Need blinders or they could step out of bounds quick. The sidelines is lined with casualties who sip the life. Don't fight the apple eve. Caught up in the in crowd. Now you're in style. And in the winter gets cold in vogue with your skin out. City of sin is a pity on a whim. Good girls going bad. The city's filled with them. Mommy took a bus trip. Now she got a bust out. Everybody ride her just like a bus route. Hail Mary to the city. You're a virgin. And Jesus can't save you. Life starts when the church in. Came here for school, graduated to the highlight. Ball players, rap stars, addicted to the limelight. Empty and made, got you feeling like a champion. The city never sleeps, better slip you an ambient. Hey. 영상을 마지막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날씨가 너무 좋네요. 자유의 여신상으로 가봅시다. 지금 자유의 여신상 가기 전에 여기 월스트리트 앞에서 베이글 먹고 있어요. 이거 베이글 하나에 $20. 여기가 바로 월스트리트. 지금 열심히 배 타러 가고 있습니다. Statue of Liberty. 페리 타려고 지금 서 있어요. 자, 이제 여신상에 있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진짜 크네요. 생각보다. 이거 봐. 이렇게 있는데? 와, 엄청 커. 엄청 커. 이런 거 한번 읽어보는 게 재밌더라고. 역사 이런 거. 자유의 여신상 얼굴 무섭냐. 아, 생각보다 근데 얼굴 묘사가 되게 현실적이다. Our totally stokes public enthusiasm with showings of 자유의 여신상 박물관 같은 데 들어왔고요. 자유의 여신상 관련한 것들 막 이렇게 있고 뭐 역사 같은 거 이렇게 보여주고. 이게 자유의 여신상 발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크구나. 여기 지금 자유의 여신상 주동수거든요. 아 이제 자유의 여신상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출발됐다. 안녕. 아이 아직도 멀었네. 다 올라왔습니다. 얘네 꼭대기는 아니고 약간 중간쯤? 이런 느낌? 뭐야 디테일이 살아있다. 이렇게 아 근데 이제 뭐 받아보는 건 질렸으니까 바로 왕관으로 올라갈게요. 자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계단이 되게 작아요. 진짜 한 명 겨우 들어가는 정도? 다 장난이 없네. 이거 보이는 게 벽인 줄 아는 상품일까? 자유여신상 치마예요. 자유여신상 밖에서 보는 자유여신상인데 아, 도착했습니다. 자유여신상 왕관에 왕관 전망대 크기는 한 이 정도 돼요. 여기가 이제 그 팔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되게 특별한 경험인 것 같은데요. 진짜로 아 내려왔습니다. 아 죽는 줄 아네. 다리 떨려가지고. 아 이제 자유의 여신상 투어 마치고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코스는 911 기념관 911 메모리얼. 잘 있어라 자유의 여신상 뉴욕의 상징. 자 여기가 911 뮤지엄 메모리얼 뭐 왔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사우스폴이라고 이제 쌍둥이 빌딩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그중 한 빌딩 여기 있던 거예요. 일단 여기 메모리얼 안에 들어왔어요. 10달러 주고 이렇게 오디오 투어 빌렸거든요. 이거 다 들으면 한 40분 걸릴 것 같아서 천천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때 쓰던 소방차인 것 같아. 한 시간 반 정도 본 것 같아요. 사실 볼 거 엄청 많고 그렇긴 한데 그냥 몇몇 군데가 막 사진 영상 등기기도 해가지고 조금만 찍고 그냥 전시회에 완전히 몰두하였습니다. 그래도 왔는데 월스트리트 황수상 찍고 갈라 했는데 사람이 미어 터지네요. 기다려서 다 왔습니다.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자연사박물관 갔다가 좀 둘러보다가 숙소 가서 쉴 것 같아요. 뉴욕 자연사박물관에 왔습니다. 줄이 엄청 기네요. 저게 다 줄이야? 너무 긴데? 자 여기가 박물관이 살아있다에 나온 뉴욕 자연사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여기가 홀리 맵을 받았는데 엄청 넓네요. 1층부터 3층까지 있네. 댄서기, 간석기. Sacred Societies. 이번에는 아시아인 아시아 섹터로 왔습니다. 여기는 중국 섹션. 아니 중국 섹션이 아니라 아시아 섹션인데 중국이 되게 크게 있네요. 이게 중국 전통 신이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아시아 섹션에 한국은 없습니다. 다 중국, 인도 이런 거 밖에 없어요. 한국이 있네요? 한국이 있었네. 국뽕이 차오릅니다. 아시아 섹션 중에서 일본 섹션. 이야 잘 만들어 놨다 진짜. 이제 따로 돈 주고 들어와야 되는 티켓인데 와 뭐야 이거? 진짜 옛날 상어 크기래요. 드디어 찾았네. 모아이석상. 이거 박물관이 살아있다 나온 거 이거. 껌 좋아하는 놈. 자 이제 자연사박물관의 꽃 공룡입니다. 공룡 섹터. 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잘 만들었다 진짜. 아 당연히 가짜겠죠 근데? 이렇게 웅장해 이건 또. 좀 진짜 같은데? 야 규모가 장난이 없네요. 어디까지 가냐. 와 여기 보면 This Golden Model 그러니까 나무 모델이에요. 갑자기 흥미가 싹 가시는데? 진짜 뼈가 아니라는 거지.
오, 바이슨들. 바이슨이랑 버팔로 차이를 모르겠네. 오, 그랜드 캐년. 여기서 또 보네, 이거를. 네, 마지막 코스입니다. 보석들. 이렇게 자연사 박물관 투어를 마쳤습니다. 한 2시간 반 동안 봤는데, 아 근데 진짜 훑고 지나가는 느낌으로 봐서 2시간 반 걸렸어요. 심지어 몇 군데 보지도 못했어요. 만약에 글자까지 다 읽으면서 설명까지 다 읽으면서라면 진짜 넉넉하게 5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마무리 일정으로 첼시마켓에서 랍스터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코스 첼시마켓. 아, 랍스터 플레이스가 어디냐. 되게 해산물들이 많아요. 여기는 굴을 팔고 있고요. 오. 와, 나 35달러 받았는데 또 올랐네요. 그래. 스팀도 나왔어요. 44달러. 와, 너무 맛있겠다. 랍스터. 있습니다. 이거는 버터고, 이거는 레몬. 내가 요령이 없어서 그런지 먹는데 되게 오래 걸렸네. 하이랜드라고 그냥 산책로 있어가지고 첼시마켓인데 여기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진짜 집갑니다. 아, 하이랜드가 아니라 하이라인. 하이라인. 할랄 가이드에서 할랄 음식 먹고 직접 다리를 건너서 맨해튼에서 브루클린으로 이동하는 절차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친구가 강력 추천해준 더 할랄 가이즈입니다. 할랄 음식. 이제 다리 건너러 왔습니다. 제가 실수를 한 게, 나는 여기가 이런 다리인 줄 몰랐지. 이런 느낌이에요. 야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 이걸로 뉴욕 일정 다 마무리했습니다. 바이바이.